육아도 우리 저 정석 씨가 참 이게 또 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. 맞아요. 그 아이를 엄청 잘 재운다고. 아, 그 애기가 태어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거의 한 100일 정도까지는 거의 제가 아 진짜 예, 다 거의 다 했어요. 씻기고 젖 먹이고 다 재우고 이런 것들을 좀 전적으로 제가 와 그거 진짜 어려운데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맞아 예뻐서 똥도 이쁘고 다 이뻐요 다 이뻐요 뭐 예 그 그냥 예. 그냥 다 이뻐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손톱을 이렇게 잘라주는데 완전 갓난 애기 때 손톱을 잘라야 되는데 손이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살집을 살짝 아예 그래서 이제 피가 나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. 아, 그랬죠. 근데 그때 아 진짜 막 무너지는 것 같다고. 그래갖고 낯수를 아 정말로요. 되게 아니 너무 속상해서 그래갖고 예. 아 진짜 막 울컥 그다 진짜 난 그래서 손톱 같은 거 안 깎아요.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. 네, 그 혹시나 이게 지연이가 이제 지연이도 약간 그런 마음에 이제 제가 다 한 건데 하겠다 하고서 이제 제가 다 와 실수를 했는데 막 엄청 울지. 저는 막 하늘이 무너지지 막 그래서 너무 슬. 그래서 나중에 좀 취했어요. 취해갖고 취한 와중에 또 재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. 같이 좀 공감하고 이런 싶고. 일이 있었다. 이런 일이 있었다. 그러니까. 너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막 진짜 그때는 눈물 나기 일보 직전이었어. 이거는 진짜 에. 아니 이게 저 정석 씨도 사실 늦둥이라고 그래요? 예 맞아요. 저희 어머니가 39년생이세요. 아 그러면 연세가 네, 80 넘으셨네요. 84 되시는데 아 그러시군요. 어릴 때부터 엄마랑 이게 되게 유대 관계가 예. 좋았어요. 아 그러니까 정석 씨가 출연한 걸 어머님이 다 꼼꼼하게 다 챙겨 보신다 그래요. 아 다 보세요.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세요. 그 저기 영화 엑시트 보고서 그렇게 펑펑 우셨다고. 네. 왜요? 한참 이게 힘들어 보인대요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막 하고 뛰고 막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고생한다. 네. 엄청.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정석 씨도 그 손톱 깎다가 살짝 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막 낯수를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키운 내 자식이 그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걸 보면 그간의 고생들이 어머니에게 네, 그 너무 거죠. 마음이 아프죠. 아, 네.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이게 저 대학 시절에 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래요. 아 예예. 이게 좀 아버님이 좀 일찍 예 돌아가셔서 일찍 돌아가셨고 집안에 좀 가장 역할을 이제 정석 씨가 네 아 그렇군요.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저희 엄마가 그 작은 집으로 갈 때 그렇게 집을 보러 갔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. 집을 보러 갔는데 거기 집주인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아 그때는 미치겠더라고. 엄마가 울 줄 몰랐어요. 얼마나 속상하셨는지. 오기도 생기더라고요. 집에 와서 그 작은 방에서 엄마는 주무시고 이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이제 TV를 보고 있었는데 TV를 틀었는데 저축보험 상품이 홈쇼핑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내 통장에는 거의 빵원인데 그걸 결제를 해버린 거죠. 내가 기필코 한다. 10년 만기 비과세 ARS로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. 다음날 또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또 파이팅 한 거죠. 근데 어떻게 그게 꽤 난 그 당시 좀 큰 금액으로 제가 저질러 버린 거예요. 어느새 시간이 지났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만기가 다 됐어. 아 이거는 뭐 그때 최고였죠. 최고. 제가 재수 삼수하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실 아무래도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 제가 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이든 뭐든 다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 해본 게 없어요. 다 해봤습니다. 거의. 이게 지금은 영종도 쪽이 이제 아파트도 많고 거기 이제 또 신도시가 이제 들어섰잖아요. 아, 예. 그러니까 그 신도시를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정석 씨가 그 당시에 좀 일을 했다고 그죠? 뭐 기초 공사지만 어쨌든 그때 거의 제가 한두 달
정도는 정도 거기서 이제 숙박하면서 했었죠. 제일 또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가 그거예요. 아까 중학교 학생들 급식, 나중에 아이들 다 먹고 배식도 다 하고 점심시간 끝나면 설거지하고 영양소 보내고 회의하고 내일을 위해 또 준비하고 그렇게 두 땅 뛴 적 있죠. DHL이라고 해외 운송업체. 거기서 1시에 1시 반 그때부터 5시까지가 이제 막 엄청 박스 포장하고 보내고 막 이런 물류 작업을 해요. 그게 끝나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제 커피숍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서빙 일을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였어요. 그래서 그 6시간 하고 근데 버스를 타면 한 두세 정거장 가야 되는데 그것도 제 차비 아낀다고 이제 걸어가고 근데 걸어가면서도 되게 뭔가 약간 좀 뿌듯해하고 아니 그럼 그때는 좀 연기에 대한 꿈을 정석 씨가 키워갈 때는 아니었습니까? 그때는 제가 잘 모를 때였어요. 그때는 제가 한참 이제 기타 칠 때 아 그 이게 입시곡이었어 그 노래 그때는 잘 몰랐어요. 아니 근데 교회 전도사님이 연기를 추천하셨어요? 네 맞아요. 교회 전도사님 다 네.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삼수할 때 이제 갑자기 저 확실히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신촌의 그 베니건스라고 네, 네. 알아요. 베니건스. 근데 저희 교회는 방화동이거든요. 네. 강서구 방화동 거의 이제 거리가 꽤 있고 근데 전도사님이 신촌 베니건스에서 만나자고 갑자기? 네. 패밀리 레스토랑에 왜 부르셔? 그리고 저만 그래갖고 갔더니 이제 같이 이제 밖에 창문을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참 사람들 참 행복해 보이지 않아? 그러는 거예요. 그 얘기를 하시고 좀 한참 있다가 종수아 너 연기를 해보는 건 어떠니?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게 왜냐면은 제가 교회에서 문학의 밤 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. 그러면 공연 같은 걸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안무도 짰고 그리고 연출도 해보고 연기도 해보고 조명도 해보고 음향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했거든요.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의 달란트는 이런 거 아닐까? 라는 생각에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근데 아직도 의문인 건 왜 하필 신촌 베니건스였는지 그 의문이네. 오 그러게요. 예. 갑자기 드시고 싶으셨나? 저는 어릴 적에 저도 강서구 출신이니까 어디? 네 저는 이제 발산동 명덕고등학교 나왔거든요. 아 정말요? 네, 바로 옆에 명덕고등학교. 네 바로 옆에 가까워요. 여기 박명수 형이 이제 정석이 형의 학교 선배. 맞아요. 아 공항고등학교. 예, 예, 예. 에어포트 하이스쿨. 예예. 명수 형님이 고등학교 선배님. 예전에 동네 에어포트 하이스쿨. 왜냐면 저희 동네 한창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스카이락이라고. 아 스카이락 알죠. 아, 여기 스카이락. 아, 네, 맞아 맞아. 그러니까 의문이었어요. 네. 왜 하필 신촌 베니건스였냐. 아, 전도사님. 그러네. 방화동 쪽에도 많았는데. 네. 그래서 그때 그 말씀해주신 게 저한테는 약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 무슨 그러니까. 예 메시지인가? 약간 뭐 이런 느낌. 느낌이었어요.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좀 아, 난 이제 가야겠다. 엄청 움직였죠. 그러니까요. 네, 진짜 그런가? 그러니까 좀 뭔가 갈팡질팡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내가 이 기타를 계속 쳐야 되나? 뭔가 약간 내가 이 기타를 치면서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가장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제가 잘 짊어질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시기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겼죠. 그 관상에도 좀 그 정석 씨가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 같이 춤추시는 장면도 있고 예, 송강호 씨가 그런 것도 좀 그렇고. 예, 예. 그 장면은 이제 제가 혼자 구석탱이에서 이제 그 장면 찍기 전에 혼자 제가 이제 그렇게 뭐 연습을 좀 하고 있었어요. 뚱칫하면서요.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만 쳤을 거라고 생각할까? 그렇죠, 그렇죠. 다 보통 다 뭐 이렇게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이런 박자면은 뭔가 약간 좀 뭐 자신 이게 파피는 아니지만 뭔가 자기가 이제
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본인 필드로 맞죠? 네. 네. 그래서 근데 그걸 연습하고 있었는데 아 강호 선배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. 어? 제 뒷모습을 보고 감독님 괜찮은데요? 어? 괜찮은데? 어? 그래갖고 결국엔 원래 저 혼자 추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걸 보고 그러면은 내경과 팽원이 같이 쳤으면 좋겠다. 아~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그 장면이 나온 거고. 예. 네. 아~ 조정석 씨의 연기 인생이 성장과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. 그 뮤지컬 데뷔와 동시에 급부상 단 2년 만에 그리스와 헤드윅의 주연을 맡으면서 야.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특히 뮤지컬계의 좀 아이돌이었잖아요. 네. 네. 뮤지컬계의 아이돌. 아 약간 아 진짜 우리가 이쪽에서 그쪽에 소식이 들려올 정도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근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했던 기억밖에 없어. 네. 그래서 좀 무대에서 좀 더 뭔가 열정적으로 더 보여지지 않았을까. 그래서 뭐 예뻐해 주시지 않았나. 근데 이제 바로 이어서 이 건축학개론의 낙뜨기가 야 소위 말해서 그냥 대박이 터지죠. 그 몇 장면 안 되거든요 사실. 그 납득이가 나온 장면이 몇 장면이 안 되는데 야 저 신인은 누군데 저렇게 연기를 맛깔나게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맛깔나게.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. 어떡하지 너? 어? 비벼? 막 비벼. 저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비벼. 막! 진짜 싹 잡잖아요 막 그 관객의 비벼. 시선을. 근데 건축학 개론도 사실 거기서 현장에서 정석 씨가 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. 거기서는 사실 정작 애드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없어요. 아 그래요? 예. 손 아니에요? 손 그 키스 그런 것도? 아 이것도 다 대본에 있는데 예. 비벼 이거 아니 예 하여튼 그거는 네. 다 대사에 있어요. 있어요? 예, 예. 아 그리고 콘티 그림에도 약간 막 이런 그림들이 막 이런 게 근데 그거를 잘못 살리면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.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맛깔나게 네. 야 아마 그 마지막에 환상 그 아하. 그것만 제가 아마 예, 좀 덧붙였던 이게 또 좀 어떻습니까? 그 전에도 인기는 이제 뭐 굉장히 많았지만 납득이 전과 후가 내 인생에 어떤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? 아 너무 다르죠. 그때는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면 많이 이제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는 없었어요. 어, 예. 그러면 대학로나 가면 가면은 이제 예,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정도였는데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. 너무 놀랬던 게 이제 그 주민센터에 이제 등본 좀 떼러 갔는데 중학생인 학생들이 저를 본 거예요. 한 6-7명 됐어요.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달려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도망가게 됐어요. 아, 그러니까 진짜 너무 놀랐어요. 나 갑작스러운 막 뛰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뒤에서 오니까 지나가면서 또 불현듯 참 이 집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집인지 알 것 같으니까 지나쳤어요. 또 지나쳐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. 와. 아 왜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어느 정도 데뷔를 하고 가는데 네, 네, 네. 갑자기 내 일상이 바뀌니까 그렇죠. 아, 너무 좀 당황스럽죠. 진짜. 아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첫 주연작인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. 야. 요것도 또 연이은 히트를 합니다. 뭐 이게 뭐 히트죠. 이게 또 출연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 그래요. 아 예. 그게 주말 드라마였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워낙에 그 시간대에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니까. 아, 그러면 조건 해야지. 뭐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. 안 할 이유가 없네. 예, 예. 아니 그 오나의 귀신님 질투의 화신. 말 그대로 이제 로커의 장인으로 불리기 또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고. 저 얼마나 보고 싶었었는데. 네. 저 얘랑 사귀어요.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, 이 친구한테. 박 기자가 술 먹자 그래도 나가지 마, 절대. 밥 먹자 그래도 절대 나가지 마. 특히 이제 함께 작품을 했던 배우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. 우리 질태화 씨가 뺑반의 공효진 씨는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한다. 나중에 중년 로맨스를 함께 하고 싶다.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 대단한 놈이다 진짜.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서는 와 진짜 저 진짜 대단한 놈이다. 이거는 진짜 최고의 놈이 들어가서 이거 최고의 칭찬이에요.
그 오요 나의 귀신님의 박보영 씨는 상대의 캐릭터를 살리는 아이디어를 많이 준다. 그러니까 맞아, 그때도 나보다도 상대를.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나는 연기는 대결이 아니라 이제 같이 이렇게 앙상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고. 이렇게 추천하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럼요. 조셉도 저를 추천해 본 적 있습니까 어디? 제가요? 예. 제가 어디 가서 형을요? 아니 나 섭섭하네. 나를 한 번도 추천을. 아, 그럼 다음에 제가 뭐 결혼식 사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. 추천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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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혹시 그 배우로서 가지고 싶은 또 수식어가 있습니까 정석 씨가?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. 뭐예요? 뭐 조정석이 곧 장르다 뭐 이런. 아, 뭐 그런 거 있지. 뭐 그런 말 그쵸, 그쵸. 들었을 때 오 정말 새로운 칭찬이었는데 와 이거는 너무 진짜 극찬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좋죠. 혹시 그 조정석의 인생의 한 장면을 꼽는다면? 아 저요? 제 인생의 한 장면? 한 장면. 정말 크나큰 한 장면이 있다면은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예. 그때 정말 그거는 그때는, 예. 그때는 뭐 제 인생을 통틀어 감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죠. 저도 그 그럼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. 네.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막 순간 소리가 좀 안 들리더라고 주변 소리가. 정말이에요. 네, 정말 저도 그런 약간 멍멍하죠. 네. 완전 멍멍해지고 뭔가 그러니까 그때가 이게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. 뭐 없어요. 그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. 아이가 태어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분이 이제 엄마랑 아이하고 이제 맞아요. 볼을 맞대게 해주고 하는데 이제 엄마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게 뭔가 막 그런 게 있어요. 막 그래요. 엊그저께 또 나은이한테 이제 그거를 옛날 자기 모습을 막 보여줬더니 막 울더라고요. 예, 네. 얘 누구냐고. 본인인데. 본인인데 너무 이상하다고.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. 신기하다. 그죠. 예. 네. 네. 우리 저 예원이는 이 자기 영상 보면은 되게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예, 네, 그걸 보면서 계속 자기가 즐겨요. 엄청 즐기고. 진짜. 예. 네. 본인이 이것만큼은 정말 정석이다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? 아 이것만큼은 정석이다. 네. 내가 딱 이것만큼은 정석이다. 뭔가 제가 이 얘기하기가 좀 뭐 얘기해요. 예. 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아빠로서 뭔가 아니면은 예 집에 어떤 가장으로서 뭐 그런 것들은 그거는 예 좀 정석이다. 이렇게. 사실 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저 어릴 때 부부싸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. 어릴 때 기억에 정말 이렇게 두 분은 왜 이렇게 싸우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.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나중에 내가 커갖고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무의식 중에 원망 아닌 원망 같은 것도 했었던 것 같고 저도 부모가 돼보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후회스럽죠. 더 살갑게 잘해드리고 싶다는 생각하죠. 더 살갑게. 그래서 어쩌면 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, 마음들이 그래서 어쩌면 더 이게 크게 자리하지 않았나 저한테. 그래서 그런 아빠의 정석, 가장의 정석이 되고 싶지 않나